작가가 뭐 하자는 거야? 시청자를 농락하는 거야? 막장 드라마로 가겠다는 거야? 근데 궁금해. 세자가 첫날 밤 합궁 안 하고 뛰쳐나갔는데 그 이유는 중전이 모르는 충격적 배신감일 듯해요. 과거 청아와의 만남을 보면 엄마 없는 양반집 교수인 줄 알았는데 근데 병판 내 집딸. 선비님이 만월대에 계신다고 해서 바로 달려왔습니다. 아니 누가 알려줬다고 나의 거처를 알고 너 나 뒤 조사해? 대비 쪽 사람이면 가능할 듯.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운명으로 여겨주십시오. 우리 다시 만나게 될 거야 하는 예언. 심지어 세자빈으로 나타남. 완전 소름. 성남 대군 스토커? 개 충격일 듯합니다. 그래서 문박차고 뛰어나간 듯. 세자가 처소를 뛰쳐나가 도대체 어디서 밤을 지새웠는지 궁금해요. 아니 다시 돌아와 각자 별거 하면서 손만 잡고 밤을 새웠는지 당분간 서로 가자 방 쓰면서 별거 예상해요. 종착역 다다른 13화 예고편 데뷔와 황수건 둘 사이의 목숨 건 음모와 그리고 죽음 뇌피셜 훅 들어갑니다. 전날 밤 세자의 합군 거절 소식은 궁안에 파다하게 퍼지고 계속 세자를 염탐하던 데뷔도 이 사실을 알게 되는데 데뷔는 합군 거절 소식이 자신의 뜻대로 성공했다고 매우 신난 듯 한 표정. 세자와 세자빈 일어나자마자 데뷔에게 아침 문안 인사 올리는데 늙은 여우 데뷔가 세자의 의중을 넌지시 떠보는 드립을 날리는데요. 새벽부터 궁중에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 할미가 걱정을 했습니다. 이때 데뷔가 흡족한 모습으로 세자빈을 훔쳐보는 장면. 앞으로 데뷔가 세자빈에게 당할 사이다 장면들 생각하니 웃음이 나오는데요. 13화 예고편 하이라이트는 결국 데뷔와 황수건의 목숨 건 결투잖아요. 황수건은 데뷔에게 이성군이 이후왕 친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차렸는지 확신이 필요할 듯해요. 당근 황수건은 데뷔를 찾아가 데뷔의 의중을 알아내려고 한 듯한데 하지만 데뷔는 황수건보다 세수이 늙은 여우 데뷔는 황수건이 가 찾아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는데 예고편에서 보여준 찻장 깨지는 장면 앞으로 일어날 충격적 황수건의 운명을 미리 보여준 듯해요. 데뷔는 찻잔을 빠개면서 황수건이에게 최후통첩으로 협박을 할 듯한 산뜻한 기분. 내가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을 알아버린 것 같습니다. 결국 데뷔는 의성군이 친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 알고 있다는 폭탄 발언으로 둘 사이에 있었던 그동안 모든 적과의 동침은 산산이 깨져버립니다. 데뷔는 의성군 출생의 비밀을 약점 잡고 더 대담한 미션을 황수건에게 던질 듯해요. 왕세자를 빨리 제거하라는 미션. 데뷔는 세자빈으로 세자를 고립시키고 황수건을 이용해 세자를 독그리고 살하려는 마지막 시도가 이어질 듯해요. 하지만 데뷔의 역공에 순순히 당할 황수건이 아니지요. 장희빈 같은 캐릭터. 이제 데뷔 말 한마디면 황가 일가는 삼족을 당할 처지. 설령 데뷔와 공모해서 의성군을 여차여차해서 왕으로 옹립한다 해도 데뷔 말 한마디면 완전 도루묵. 황수건은 필연적으로 데뷔를 죽여야 할 다급한 처지에 놓이게 될 듯해요. 이제 이해되는 장면이 하나 기억나시죠? 황수건이가 야밤에 권위관을 몰래 만나는 장면. 설마 정을 통하려고 만나건 아닐 테고. 황수건은 권위관에게 세자에게 준 설탕을 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이 설탕을 어디에 쓰려고 왕세자에게 사용 이건 너무 뻔한 결말이잖아요. 아마 설탕을 아마 데뷔에게 사용할 듯해요. 황수건이가 성남 대군 출생 비밀 밝힐 때 내의원 매수에서 물에 살모사 설탕을 타서 음모를 꾸미듯. 물론 황수건의 바람대로 될 리는 만무하고 이 음모는 실패로 돌아갈 듯해요. 이게 아마 14화의 극적 판전이 될 듯해요. 물론 이 여파로 황수건은 정이 듬뿍 담긴 상큼한 사약을 새사발 벌컥벌컥 들이킬 듯. 이런 상황 속 중전과 왕세자는 형의 죽음을 밝히려고 모든 정보를 수집 중 결정적 단서를 찾은 듯한 상황인데요. 이제 마지막 반전이 시작될 듯해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시청자들에게 가장 쌓이다가 될 듯합니다. 정이 듬뿍 담긴 구독, 좋아요, 넙죽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예요. 시청 진심 감사드립니다.